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1번 시트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3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 MS, 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자전거 매장 관리 파일을 가져옵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자전거명, 두 번째 회사명, 세 번째 입고 일자, 네 번째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을 가져옵니다. 자전거명, 회사명부터 시작해서 이익금까지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할열에서 입고일자를 선택하신 다음 2016년 10월 1일 이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6년 10월 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어, 100만원인가요? 어, 숫자를 1, 1, 2, 3, 1, 2, 3 입력하시고 동그라미 6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신 다음에 정렬 순서에서 첫째 기준을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 두 번째 이익금을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 합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커리마법사 마침 누르신 다음 A3셀에다가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 표 도구의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최소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있는 H1셀을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함수를 사용하니까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아래쪽에다가 직접 A26에다가 사용자가 임의로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세요. 최대 매출액이라고 입력해서 어 매출액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함수를 라지하고 수모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먼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요. 라지 입력하시고요. 매출액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H부터 H24까지 선택하되 각각의 셀마다 데이터를 비교하더라도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 큰 값이라고 심표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어 현재 H2부터 H24 영역에 있는 가장 큰 값이 H2셀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H2와 같습니까? 라고 어첫 번째 조건 작성합니다. 다시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열 너비 좀 조절하고요. 최대 매출액 옆에다가 최소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행을 다르게 입력하고요. 수모 함수 이용해서 동일하게 매출액에 있는 범위 지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그다음 심표첫 번째로 작은 값을 넣고요. 그 값이 H2셀과 e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엔터. 최대와 최소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매출액만 데이터를 가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세개의 필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아래쪽에 와서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조건과 그 다음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회사명, 회사명부터 매출액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세 번째 음,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2부터 J24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이익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함수가 필요하겠죠? OR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이익률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I2세를 클릭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러 $I 숫자 2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초과하다, 크다, 20%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 두 번째 이익금이 J2세를 클릭하되, F4, F4 두번 눌러서 달러 $J 숫자 2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 명의 명 자전거별 단가와 수량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전거 명에 따른 단가는 오른쪽 표1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수량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F3 셀 선택하시고 이퀄 VLOOKUP을 통해서 가격부터 가져올까요? 단가, VLOOKUP, 자전거명 B3을 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J4부터 K10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해당한 단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값에다가 곱하기 앞에 있는 수량을 곱해서. 수량을 곱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F와 G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익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일자가 4월 이전이면 이란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g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그다음 면스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는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고요이 조건에 만족하면 매출액에 어, 조금 전에 구해놨던 매출액의 곱하기 20%신표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의 곱하기 30% 라고 조건을 어,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매 일자와 수량을 이용해서 6월과 7월의 수량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1 6셀 선택하시고요. 에버 e r a 함수 이용합니다. 그다음 IF 함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6월에 해당한 음, 조건을 찾기 위해서 MONTH 함수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음, 월이 입력된 판매 일자가 입력된 D3부터 D30, D28까지 3 0 d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한 번만 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값이 6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해 볼까요? IF 다음에서 가로 한번 다시 열고 6 다음에서 가로 닫고 6월과 7월 음, 보통은 AND 조건으로 곱하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5 r 조건, 6도는 7이니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5 r 연산자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어, 판매 일자 선택하시고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바로 닫고 그 다음 심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어, 조건을 주셔, 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이제 평균값을 구한 데이터는 수량입니다. 라고 수량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23부터 28까지.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명별 회사명의 음, 건, 판매 건, 건수를 몇 건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함수를 이용한 배열수식이고요 k22셀을 선택하시고 equal 썸함수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자전거 명이 입력된 데이터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그 값이 같습니까? 스파크하고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요, J22, J23, J24, J열이 있습니다라고 F4를 세번 누르셔서 달러 $J22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회사가 입력된 C3부터 C28까지 선택하고, 음, F4를 안 눌렀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삼천리. K21과 같습니까? K21, L21, M21 21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두번 눌러서 어, 21행만 고정시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어, 자전거명이 있는 B3부터 B28 영역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조건에 만족한 엔, 곱하기는 엔드 연산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서 여기까지해서 가로 if 아니 sum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둘다 만족한 데이터가 어, 몇 건입니다라고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Ctrl+Shift+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h3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비주얼베이지를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public function fn 비고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수량이 그거나 같다 30이라면 된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단체 구매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비고는 아 다시 어 5보다 작습니까라는 어 비교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부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우도록 하겠고요. 다시 셀렉트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케이스 이즈 값이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단체 구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케이스 이즈 5보다 작습니까라고 비교해서 그렇다면 fn 비고는 개인 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case e s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셀렉트를 사용했으니까 end select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 비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수량만 선택하시고 2, e, 3세를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따라서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 표시한 위치가 문제 제시된 그림에 매출액이라는 데이터 영역이 A3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전거 매장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판매 일자, 더블클릭, 그 다음에 자전거 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단가 선택하고 더블클릭, 수량, 매출액, 이익금을 오른쪽에 가져옵니다. 거리에 포함된 열로 이동하시고요. 어, 피벗 테이블에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A3셀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그다음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일자가요 보고서 필터에 있습니다. 그다음 매출액이요 행 레이블에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갔더니 단가에 자전거 명에 대한 개수가 값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가가 값에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익금이 값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필터에는 자전거명, 그 다음에 판매일자는 판매일자가 들어갔죠? 판매일자가 들어갔고요. 판매일자에 보고서 필터에 들어갔고요. 자전거명, 단가 이익금은 값에 들어갔고요. 매출액은 행레이블로 배치했습니다. 다 되셨다면 이제 어 문제 제시된 레이아웃 작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위쪽에 우리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음 매출액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피벗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음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매출액에 대한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 A4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시작 값을 0으로 넣어서요. 최대 값이 600인가요? 6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값에는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0부터 이제 100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서식을 이용해서 보고서 2번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의 자동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보고서 2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단가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4부터 D9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미니 도구 모음 이용하셔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하셔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벗테이블과 제시된 그림과 한번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새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D16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SUMPRODUCT 함수 이용하셔서요 어, 총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D3부터 D15까지 심표, 그다음에 단가 C3부터 C1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누릅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값을 다 구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우리 삽입해 가시면 도형의 첫 번째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하라고 했습니다. F2 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그 다음 도형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입력하신 다음 음, 글꼴에 대해서 굴림체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굴림의 14 글꼴은 굴림의 14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어, 글씨 입력하시고 경계 라인을 선택하셔 갖고요. 전체 어, 기체를 선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선 에글꼴안 바뀝니다. 경계 라인의 바깥쪽 선을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에 14 선택하시고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하기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다음 매크로를 지정하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어, 총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한번 지워 보고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방문, 방문객 수의 계열을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계열의 어,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딜레이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합니다. 다음 어, 유료, 내, 유료 내 국민 방문객수라는 어,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차트 서식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조 세로축에 대한 눈금이 채소값과 주단위를 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채소값에다가 채소값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주단위에 가서요. 현재 5만인데 10만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법례 서식은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법례가 현재 그림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법례를 아래쪽에 법례 표시 클릭하시고요.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 지역별 방문객 보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굵게는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벨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어, 레이블에 가셔서 위치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어, 실제 꺾은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 한번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 다섯 가지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음, 자전거 구입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자전거 구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자전거 판매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관리를 보여 주세요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자전거 매장 관리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 가서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고 이니셜라이즈 클릭합니다. 그다음 CMB 자전거 자전 자전거 명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서 첫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부터 할까요? 세 번째 폼을 종료하면 우리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그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작업하시고요. 두 번째 등록 버튼입니다. 현재 창을 잠깐 닫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 다음에 어, 기준 셀을 B3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거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을 하면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전거 구입 어 디버그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자전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자전거를 써야 되는데. 어, 자전거, 이렇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전거 구입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오타가 있어서 아까 오류가 났던 거고요. 자전거 판매 관리에서 회사명 직접 입력하시고요. 자전거명 하나 선택하시고, 판매 입력하고, 구분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회사명은 두 번째 있는 b 열에 자전거명은 C열에, 판매역은 네 번째, 그 다음에 구분은 다섯 번째. 할인액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어, if 구문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세를 다시 한번 잡으면 어, B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그래서 플러스 3이 필요하다. 이 행의 두 번째 열이 자전거 명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우리는 어, 자전거 판매 관리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를 하나 만들 거고요. 레인지 아까 기준 셀이 B3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3을 합니다. 셀즈아이 s 마2두 번째 B열에다가는 텍스트 회사명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즈 아이콘만 3에다가는 3은 음, 자전거명을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cmb 자전거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액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판매액을 입력하시고요. 값 숫자 값을 value 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일반을 선택을 하면 판매기 할인율이 음3% 할인이 되고요. OP 공구를 선택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라고 어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OP 일반을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는 거는 값이 true라면, 우리는 음, sales icono에다가 표시할 값은 일반입니다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할인율을 입력하는데, 할인율은 3%를 판매액의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력받은 셀즈, i, 4에다가 곱하기 0.03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OP 일반 아니면, 공동구매였는데요. 어, 그렇다면 위에 걸 다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공동구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할인은 10%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0.1로 수정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른쪽 창 한번 닫으시고요. 자전거 구입에 가서 회사명 입력하시고요. 임의로 데이터 하나를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명 선택하시고, 판매액 입력해 보시고요. 일반인지 공동구매인지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판매액, 그 다음에 구분, 할인액, 판매액에 대해서 어, 몇 퍼센트 할인했습니다라고 할인액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창이 닫히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각각의 배점이 5점이고요.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자신 있는 거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어려운 문제 하나씩 하나씩 실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